자, 그러면 오늘 약속드린 대로 긍정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기 가치 확인 이론 또는 자기 확언 1월 초였죠. 그때 강의한 다음에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확언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면 뇌를 속일 수 있는 거죠. 막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끌어당김의 법칙, 뭐 시크릿,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조금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6주 동안은 그거 했잖아요. 용서 연민부터 존중까지. 그래서 6주 동안 그거 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확언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이 책에서, 5장 진짜 어려워요. 아직 5장까지 못 읽으셨죠? 5장의 뇌 기본적인 작동 방식의 일부, 마코프 블랭킷이나 이거. 이거는 한번 오늘 설명한다고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게 아닐 거예요. 그래도 오늘 확언, 자기 확언이나 긍정 확언, 어퍼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에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 일반적으로 이걸 다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목적을 딱 갖다 놓고 그걸 위해서 요거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감정 내부 감각할 때또 요걸 갖다 놓고 한번 더 설명하고 고유 감각 또 요걸 갖다 놓고 한번 더 설명하고 그러는 그렇게 몇번 하다 보면 이 예측 모형이라든지 이그 Active Inference Theory라고 하죠. 능동적 추론 이론. 이게 대해서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이게 그림이 복잡한데, 개념적으로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각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이 촉각도 있고, 이런 감각도 있고, 이게 뇌에 딱 들어와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있는 예측 모형이라든가 이런 이걸 위계적 질서를 지닌 다층, 멀티 레이어드 요런 구조를 지닌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바텀업 방향의 신호가 있고 내려오는 탑다운의 신호가 있고 뭐 요런 모델. 요게 이제 이런 걸 하는 학문 분야를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라고 그래요. 계산 신경 과학. 그러니까 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뉴런 하나하나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 해서 모델링을 하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한다 하는 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예요. 계산 뇌과학. 그런 분야에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각과 관련해서 연구가 초반에 진짜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과 관련해서 하나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눈으로 빛을 본다 하잖아요. 눈으로 빛을 본다 할때 어떤 대상을 본다. 여러분 컴퓨터 화면, 모바일 화면으로 저를 본다 할때 그런 이미지가 눈을 통해서 뇌로 팍 들어가고 그런 일이 안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 뒤에는 이 감각 세포, 시각 세포가 있잖아요. 무슨 원추 세포, 간상 세포, 혹시 생물 시간에 들어봐 보셨지도 모르지만 색을 판단하는 거, 모양을 판단하는 거, 뭐 이런 애들 움직임을 또 판단하는 영역 이런 애들이 이 망막 뒤에 있습니다. 그게 시각 세포예요. 그 시각 세포 뒤에는 바로 신경 세포가 연결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시각 세포도 일종의 신경 세포긴 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경 세포에 빛이 하나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시각세포가 활성화되고, 요 뒤에 있는,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각각이 활성화돼서, 뇌로 신호를 보내서, 우리 뇌저 위에 있는 상단, 거기에서, 아, 내가 지금 김주환 교수 얼굴을 보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뭐, 동그라미 하나를 봐도 그렇고, 뭐, 이런 이미지 하나 봐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하나하나, 맨 밑바닥에 있는 요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시각세포 하나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시각세포 하나하나는, 여기 있는 얘네 하나하나는 다 기능이 좀씩 달라요. 어떤 애는 이렇게 옆으로 된 선만 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사선으로 된 선만 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세로선 보는 애가 있고,
뭐 어떤 애는 둥그런 거 보는 애가 있고, 어떤 건 색깔 보는 애가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거를 봐서 요 시냅스를 통해서 탁탁탁 정보를 위로 올린다. 이렇게 레이어. 이게 다 뉴런망이고, 올린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올린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요, 예를 들어, 조금 더 볼게요. 하나하나가 얘가 활성화되는데, 얘가 활성화되면, 아, 나는 가로선 봤어. 가로선, 그리고 탁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확률 분포를 올립니다. 뭐냐면 세상에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각세포 하나하나다. 저 뒤에 3억 개가 있나? 저 뒤에 있는 얘네들이 탁 자극을 반응을 했는데, 이게 딱 가로일 수도 있고, 삐딱할 수도 있고, 세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 조금 작은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화면에 크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영역을 줄이면 잡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얘 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나가 작동하냐면, 이런 정규분포 곡선 같은, 이게 확률 분포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올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옆으로 선가 있고, 요렇게 요렇게 사선으로 선가 있고, 요거 세로로 선가 있고, 이게 다 다르죠, 해석이. 그러면 지금 얘가 하나 활성화됐을 때, 내가 활성화된 거, 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의 모양이 요렇게 될 확률이 이렇게 높고, 요렇게 될 확률은 좀 작고, 세로선은 좀 아닌 것 같아. 가로선인데 좀 삐딱한 거에 제일 확률이 높아. 그러나 요런 걸 수도 있는 거죠, 항상.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뭘 보는데 정확하게 그냥 뭐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러지가 않아요, 뉴런들이. 그래서 요런 그 확률 분포의 디스트리뷰션,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으로 이 정보를 얘 하나하나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금까지 요 모델 있죠, 요거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봐서 이런 자극이 오는데, 그런 자극은 삐딱하게 옆으로 가로로 된 모양인가 봐라고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리고, 얘는 왜냐면 시선 계속 들어오니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얘는 예를 들어 뭐 초록색에 반응을 해. 그러면 아 지금 이 초록색일 확률이 확 높은데, 파란색이나 뭐 빨간색일 확률 좀 낮지만 있고, 파란색인 뭐 이거 그 이런 걸또또 해서 색깔에 대한 이걸 올리는 거예요. 이거 올리잖아요. 하나 올려요. 근데 올릴 때 얘가 이런 모델에 따라 올려요. 이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의 생긴 모양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 그동안 내가 요 신호 딱 받았을 때 그게 가로일 확률이 맨날 가로였어.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이만큼까지 올라오겠죠. 빼죽하게 이렇게. 딴 거일 확률은 거의 없어. 그런 신호를 올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야, 이건 진짜 애매한데? 내가 이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더 펑퍼짐한 이런 걸 올리죠. 야, 이건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아마 요거일 확률이 좀 높지만, 이걸 요 뒤에 흐릿한 선처럼 그런 걸 올려보낼 수도 있고, 가운데가 뾰족한 걸 올려보낼 수도 있고, 여러한 디스트리뷰션 올려보낼 수 있죠. 그걸 내적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델에 맞나 안 맞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자, 하나 요번에 이러고 올라왔어. 그 다음에 또 같은 게또 올라오냐? 그러면 진짜 그거 옆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야, 또 초록색이라고 올라왔는데 또 초록색일 확률. 또 초록색이 계속 올라오네. 야, 그건 진짜 초록색이겠네. 그래서 그러면 초록색이고 아니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초록색의 옆으로 생긴 거고, 초록색의 뭐 어떻게 된 거고, 야, 그건 초록 신호등이겠다 가든지, 빨간색의 뭐 어떻게 생긴 거고, 둥그런데 빨간색 반짝반짝 빛나네. 올려보내. 야, 둥글, 그거 과일 종류 아니야? 뭐, 야, 그거 사과 같은데, 사과 아니면 오렌지일 거야. 아이고, 자꾸 사과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면 사과. 이런 게 딱, 근데 올라가는 맨 끝에 그게 사관에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래서 이게 멀티레이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올리는데, 올린 게 맞냐 틀리냐, 내가 갖고 있는 내적 모델하고 틀린 것 같아. 그러면 프레딕션, 얘는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걸? 그 프레딕션에 대한 에러 반응을 내려보냅니다. 프레딕션 에러, 프레딕션 에러. 칼 프리스턴에 따르면, 칼 프리스턴, 이
이분에 따르면 능동적 추론의 핵심은 뭐냐면 뇌가 하는 일은 이 prediction error를 예측 오류죠. 예측 오류의 minimization, 예. prediction error, error minimization. 저기 뭐야, 에러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이 뇌에 하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펑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렵죠.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꾸 들으면 아실 수 있어요. 예, 자꾸 들으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기본 아이디어를 얻으냐면 이 뇌는 그 무의식적인 추론을 한다. 그걸 처음에 밝혀낸 게,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게 헬름홀츠라고 150년 전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딱 위계적 이런 모형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뇌는 무의식적인 그 추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돈다,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 하늘을 보면 해가 뜨는 걸로 보지 지구가 도는 걸로는 도저히 안 보인다. 이 뇌는 무의식적인 추론에 따라 지각, 퍼셉션을 하게 마련이다. 그 얘기를 다시 발굴한 게 다이안 힌튼이라든지 제프리 힌튼이라든지 다이안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 이거 정말 그 저기 헬름홀츠의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래서 야 인간의 뇌가 어떤 이 시지각이 이런 걸 사물을 보는 걸 이런 식으로 모델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995년에 최초로 헬름홀츠 머신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제 책에 그 설명 나와요. 헬름홀츠 머신이 뭐냐? 바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제프리 힌튼이 뭐 한 사람이에요? 다이애나고요? 네, 딥러닝. 요새 인공지능 난리 났잖아요. 네, 이게 인공지능 이론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까지는 스탠드 얼론 컴퓨터, 즉 컴퓨터 하나에다가 온갖 알고리즘 집어넣고 정보 집어넣고 논리를 가르치면 얘가 똑똑해질 거다. 천만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 머신 러닝, 딥 러닝, 딥 러닝이 뭐예요? 그럼 말 들어봤죠? 딥 러닝. 딥이 뭐냐면 이 위계적이라는 거예요. 이 층이 여러 층이다. 그게 딥이에요. 딥 러닝이 뭐야?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야 이거 뭔지 봐봐. 고양이야. 이거 개인데 뭔지 봐봐. 계속 이걸 하면 얘가 자체적으로 이런 확률 디스트리뷰션 모델을 여기 쫙 만들어 놓고 이제 뭐든지 줘보세요. 나는 개인지 고양인지 맞출 수 있어요. 라는 시스템이 생기죠. 그게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일 거다. 그게 딥러닝 모델이고 그게 머신러닝이고 그게 요즘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한 게 알파고 바둑인 거고 그 밑바닥에 쫙 깔려있는 그걸 갖고 나온 게 요즘 챗GPT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이 뇌의 모델링, 컴퓨테이션 뉴로사이언스라는 거죠. 뇌가 이렇게 작동할 걸 그런 theory를 갖고 이 진짜 그런가 하고 해보니까 인공지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처음은 다 패턴 레코그니션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사진 보고 왜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애플 이런 데 보면 사진 얼굴 사람 얼굴 막 알아내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뇌가 진짜 이렇게 작동하는지는 우리가 뉴런을 갖고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람 뇌는 모델링만 해놓고 이 모델링이 맞냐? 라고는 컴퓨터를 돌려보는 거죠. 인공지능. 그랬더니 잘 되잖아요. 와, 그러면 진짜 사람의 뇌도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라고 지금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칼 프리스트는 이 사람은 뇌과학자인데 엄청난 뇌과학자예요. 가장 인용 많이 되고 뇌과학자 중에 유일하게 노벨상 후보로 여러 번 언급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랩에 와서 그 인공지능 초창기 연구하던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은 영향을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과 인공지능이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뭐 요것뿐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구나 막연이라도 알고 계시면 이제 딥러닝 이런 거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이런 뉴런들이에요. 하나 신경부터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뭐야? 바텀업 있고 탑다운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정하면 사람을 꾹 눌렀을 때, 요거는 제가 시각으로만 예를 들었지만 그냥 촉각도 꾹 눌렀을 때 그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게 손가락이 누르는 걸까 뭘 거야 이래서 해석이 가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 그런 그 디피라미드 셀즈가 있고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 실험,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있죠. 네. 그리고 이게 눈이 와서 이렇게 작동할 거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동적 추론은 빛,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우리 뇌가 볼 때 모든 거,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소리, 뭐, 빛, 촉각, 감각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내부 감각, 인테르셉션. 즉, 우리 배에서, 심장에서 신호가 와요? 신호가 어떤 식으로 와요? 다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럼 우리 뇌에서는, 야, 이 신호가 지금 내가 배탈난 신호인가? 아니면 복통인 신호인가? 아니면 소화가 잘 된다는 신호냐? 아니면 화장실 가고 싶다는 신호냐? 그걸 다 이걸 통해가지고 맨 끝에, 아, 이거는 화장실 가고 싶다는 신호야. 이걸 다 해봐가지고 맨 끝에, 아, 이거는 배가 고프다는 신호야. 다 한다면 이건, 아이고, 이건 식중독 난 것 같아. 이 위에서 알게 되는 거죠. 이 밑에서는 여러 잡다한 신호를 올려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어우 배 아파 이럴 때, 여러분 어우 배 아파 이럴 때 배 아프다는 정확한 메시지 신호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장에서 온갖 잡다한 신호가 정말 많아요. 이 장에 한 5억 개가 있어요, 뉴런들이. 그 감각 세포들이 다양한 걸 확 계속 올리고 있어요. 계속 올리고 있으면 얘는 모델링을, 모델을 갖고 있어요. 야, 그 장 어느 부분에서 요러요러한 감각이 올라오는데 그거 괜찮은 거냐? 어, 그건 음식물 지나가는 걸걸? 뭐 아닐걸? 이걸 우리 무의식 중에 쫙 이 멀티 레이어 시스템이 쫙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장에서는 엄청난 신호가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 건강하시다면 여러분 장의 움직임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못 느끼죠. 그게 뭐죠? 그걸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건강한 상태는 뭐냐면 내 몸 안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내가 무시할 수 있는 능력, capacity to ignore, 무시하는 능력. 그게 뭐예요? 그게 invisible body, 보이지 않는 몸을 갖는 거죠. 보이지 않는 몸이 뭐예요? 나 이 장이 여기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 안 보여. 안 느껴져.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뭐 자꾸 배가 한번 설사가 나서 뭐 복통이 나고 뭐 자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장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굉장히 민감해지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야, 이거 배탈 난 거 아니야? 이거 복통 아니야? 이런 신호를 계속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장은 멀쩡해도 배가 자꾸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심장은 멀쩡해도 심장이 자꾸 두근두근 뛰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나 장에서 올라오는 신호 갖고 뭘 만들어요? 통증을 만들죠. 아, 이건 아픈 거야. 통증만 만들어요? 아니요. 감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감정, 우리가 어떤 분노라든지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기본 메커니즘은 이 예측, 이 지금 보시는 이 모델에 있는 겁니다. 이 모델에 있는 거예요. 배에서, 장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뇌신경계, 턱, 뭐, 여기서 눈 안구 근육, 여기서 올라오는 신호들을 갖고 난 두려워, 난 화났어, 이걸 만들. 그래서 감정은 몸의 문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자기 화건과 무슨 관련성이 있냐? 좀 들어보시면, 이런 걸 아셔야 자기 화건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 프리스턴 이분하고 제가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요 액티브 인퍼런스 어카운트 오브 액티브 인퍼런스 티오리, 이분이 만든 건데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에다가 적용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통증과 페인이 같은 거다. 그 다음에 이 능동적 추론 이론에 따라서 그러면 명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디테이션, 우리가 하는 마음 근력 훈련을 일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 프리스턴한테 제안을 해서 같이 쓴 논문, 그게 바로 작년 5월에 나온 거고요. 제가 퍼스트 오서, 거의 초안 제가 다 쓰고 칼 프리스턴이 피드백 많이 주고 그랬던 논문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유튜브 그 설명 있죠? 거기 이 유튜브 설명 그 밑에 가면 있는 여기 요 링크 있죠? 요거. 요 링크가 바로 그 논문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좀 어려우시더라도 요 초록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아실 거고요. 이 내용을 여기 요 액티브 인플 마커 블랭킷 이론을 오늘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그요 I7의 의미 뭐 요거를 좀 아셔야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자기 확언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뇌의 어떤 작동 방식이나 이런 거에 어떻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하면 셀프톡. 지금 확언이 일종의 셀프톡이죠. 그 셀프톡의 효과에 대한 논문은 요거는 또 21년도에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그 강남 세브란스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쓴그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셀프톡이 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어떻게 바꾸고 그다음에 파지티브 셀프톡을 하니까 진짜 이 커니티브 펑션이 인지적 능력 한마디로 똑똑하고 일 잘하고 하는 게 실제로 됐다 하는 걸그 뇌 영상 연구로 밝혀낸 그런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이 분야의 백그라운드가 없으시면 이 논문을 저기 뭐예요? 읽어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다 이해하는 게. 그래도 초록 있잖아요. 앞에 그 요약문 그거를 좀 만약에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난 영어가 어려워. 그러면 저 팝하고 돌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구글 트랜슬레이션 요새 번역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그이 공부하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마치 무슨 대학원생이라도 된 것처럼 막 어려운 얘기를 막 하는 이유는 상당히 지금 여러분의 피드백이나 이런 걸 받아보면 그냥 그 대충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좀 진지한 관심 그리고 많이 공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나 이렇게 너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도 다른 강의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보는 것 자체가 능동적 예측이에요. 눈으로 들어오는 신경이 하나 있으면 여기서 밖으로 아요 시상으로 가서 여기 시상 요 가운데 탈라무스 시상이 의식으로 가는 통로 의식 그 컨셔스니스 의식으로 가는 통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뒤로 오는 게 신경 다발이 한 가닥이면 여기로 가는 게막 9배 이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텀업이면 이건 탑다운이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눈으로 이렇게 뭘 보잖아요. 그러면은 갖고 있는 모델링으로 그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걸 걸 그리고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눈으로 들어오는 건요. 여기 까만 요 팩맨처럼 까만에 여기 까만 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은 여기 하얀 삼각형이 보입니다. 여기 하얀 삼각형 보이고 여긴 까만 삼각형 보이죠?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보느냐?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하얀 삼각형이 딱 있으면 이렇게 될것 같애라고 들어오는 거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자, 그런 게 지금 무슨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중요해요. 무슨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이 상단, 이 상층 부위에 덮어 씌우는 내부 모델,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성 모델이라고 돼요. Generative. 생성 모델이 이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각각의 신호에 얘가 덮어 씌워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걸 본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게 그 뭔지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잘 뭔지 모르시죠?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지금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이 여기는 뭐 허옇고 여기는 까맣고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럼 이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 뇌가 바빠요. 어떤 걸 바쁘냐면 기존에 나 이런 거 비슷한 거 봤나? 지금 메모리, 비주얼 메모리에서 엄청 찾고 그다음에 이걸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데 여기다 뭘 덮어 씌울 게 좋을지, 어떤 디스트리뷰션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뭔지 이걸 막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여러분의 시각 피질이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뇌는 엄청 예측하고 있어요. 프레딕션. 그래도 잘 뭔지 모르겠죠. 이거 뭔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 조금 더 선명합니다. 이것도 좀 흐릿하긴 한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요게 눈이에요, 눈. 요게 코예요. 요게 귀예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머리고, 머리에 눈, 코. 아, 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 소다. 이게 소머리고, 이게 소 귀고, 그 다음에 소 등이겠죠? 아, 이거 소머리네. 소머리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어? 아까랑 달라 보이죠? 다시. 이거? 이거. 몇 번 하면? 이제 이게 뭐로 보여요? 여기 소머리가 있는 걸로 보여요. 자,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처음 이거 봤을 때 소머리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몇 번 하니까? 소머리로 보여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자, 지금 들어오는 비주얼 큐, 또는 비주얼 인포메이션, 또는 시각 정보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이 그림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면 뭐가 생겨요? 그 경험에 따른 새로운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 모형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쫙. 그래서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모형을 여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얼굴 알아보고 뭐 알아보고 하는 거다 있죠? 다 이겁니다. 본다는 건 받아들인다기보다도 하나 받아들이면 아홉 개는 프로젝션, 내가 쏘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걸 쏘는 거예요. 자, 갖고 있는 걸 쏜다 하는 걸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유명한 이런 그림 많아요.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회색과 여기도 회색이 여기는 시커멓게 꺼멓고 여기는 하얗잖아요. 근데 이게 색깔이 같은 거예요. 에이? 이게 색깔이 같다고? 어떻게 이거 화이고 여기 검은데 이게 어떻게 색깔이 같나? 진짜 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포스트잇 붙여볼게요. 에이? 이거 어떻게 돼요? 같죠? 네? 저 포스트잇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이나요? 포스트잇 붙여놓으신 거?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보이나? 보이시죠? 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 여기 회색이 같잖아요. 같은 거라니까요. 제가 조금 옆으로 가볼게요. 오, 옆으로 가니까 다시 여기 검게 보이고, 여기 하얗게 보이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이쪽은 좀 같은 색처럼 보이고, 이쪽은 하얗게 보이고. 다시 가려볼게요. 가렸어요. 같은 색이에요, 얘랑 얘랑. 같은 색인 거 알았죠? 얘랑 얘랑 완전히 같죠? 색깔이? 같은 색인데, 치워보면, 오, 여기 하얗고 여기 검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다는 건 투사하는 거예요. 보는 건 투사예요. 투사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는 어떤 모형이 지금 있냐면 자, 이게 보면 자 보세요. 이게 두 면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삐딱하게 맞닿아 있고 얘가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뇌는 얘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다. 근데 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도 있고 실내라면 위에 전등이 있어요. 조명이. 조명, 태양. 하여튼 무슨 조명은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물론 분위기 잡으려고 아래에서 쏘는 조명도 있지만 보통 위가 환하죠. 위가 환해.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여기 잔디밭도 있고 이건 파란 게 하늘인가? 그러면 이게 바깥일지도 몰라. 그러면 어떤 이 뇌가 어떤 그 모델을 딱 가동시키냐면 야, 얘는 지금 하늘로부터 빛을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같은 거라면 얘는 환하게 보일 거야. 반면에 얘는 밑에 있고 이렇게 꺾어져 있네. 그러면 얘는 그림자져서 좀 어두울 거야. 그 모델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색이라면, 우리 눈에는 뭐 돼? 눈으로는 같은 회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같은 회색이 여러분 망막을 때리는 거예요. 그 눈으로는 같은 회색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뇌로는 이게 같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같이 안 보이느냐? 그걸 여기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야, 위에 있는 거 같은 회색이라면 얘네 이 위에 있는 애는 빛을 많이 받잖아. 같은 회색이라면 빛을 많이 받는데도 같으니까 이거 원래 색이 시커멀 거야. 얘는
빛을 많이 덜 받아도 같은 색이니까 얘는 원래 색은 하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 뇌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기 뭐야, 이 빛이 많이 받는 건뭐 이런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지금 이런 게 우리 지금 뇌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확실한 얘기인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 거예요. 아, 눈으로 들어오는 거로 바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구나. 여기 눈으로 들어오는 저맨 밑에 마트목으로 들어오는 맨 시각 정보 맨 아랫바탕에는 이렇게 이거 어디 갔지? 스티커 없어졌네요. 스티커 여기 있네. 자, 스티커 야 가려보면 자, 맨 밑바닥에는 이렇게 동일한 회색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 뇌에 달라 보이는 이유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있던 마치 그동안 소 사진을 본 다음에 소그림에 덮어 씌우듯이 우리 안에 있던 어떤 내부 모델이 덮어 씌우는 거죠. 자, 그런 내부 모델의 존재, 그거를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거기까지 돼 있고. 자, 이제 마코프 블랭킨 모델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베이지안 로직이 어쩌고 굉장히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먼저 여러분 오늘 배우는 게 상당히 처음 들으시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요 기본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마코프라는 수학자, 안드레이 마코프, 러시아 수학자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개념을 제안했냐면 하나의 사건, 자 이제 확률론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두 사건은 마코프 체인으로 연결돼 있다, 묶여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 마코프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동전 던지기 알죠? 확률과 통계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아니 그건 배웠잖아요. 동전 던질 때 앞면 뒷면 나올 확률 1/2 그건 아시죠? 예, 거기까지 말하면 돼요. 그러면 동전을 던질 때 1회차 시기, 1차 시기 딱 던졌어. 앞면이 나왔어요. 2차 시기. 그럼 1차 시기에 앞면이 나왔으니까 2차 시기에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또 앞면이 나올 확률이 줄어요, 늘어요? 그거 아세요? 네, 요거를 모르시면 또 저기 뭐야 또 어디 가서 그 도박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네. 어떻게 될까요? 동전 던지기는 제가 그막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동전 던지기는 독립적인 사건이에요. 즉 처음 던져서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에 변화가 있나 없나? 없어요. 두 번째 던질 때도 앞면 나올 확률은 여전히 2분의 1이에요. 또세 번째 던질 때 앞면은 또 여전히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세번 연속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 되는 거죠. 이게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사건 연결이 안돼 있어요. 동전 던지기는 연결이 안돼 있어요. 독립적인 사건이. 날씨는 어때요? 오늘 비가 왔다. 그럼 내일 비올 확률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당연히 미쳐요. 왜 미칠까? 아니 이게 구름이 천천히 공기 흐름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 날씨가 한 시간 후에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뭐 조금 영향을 미치고 그 계산하는 게 일기예보잖아요. 날씨는요 오늘 비 왔냐가 내일 비올 거냐 영향을 미쳐요. 메뉴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드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녁 메뉴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당연히 미치죠. 점심에 짜장면 먹었는데 내가 저녁에 또 짜장면 먹어야겠냐?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옷은 어때요? 아, 내가 어제도 까만색 옷 입었는데 오늘도 까만색 옷 입냐? 예, 저는 그래요. 저는 맨날 까만색. 예. 그래서 옷은 어때요? 보통은, 아, 어제 내가 이거 입었으니까 오늘은 딴거 입어야지. 뭐 이렇게 바꾸죠. 선거 결과는 어때요? 어떤 선거구의 결과가, 야, 거긴 야당 텃밭이야. 여당 텃밭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영향을 미쳐. 반대로 영향을 미치든 아니면 맨날 거기는 어느 당, 일정한 당이 나오든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건 다 뭐예요? 이쪽 뒤에 있는 얘는? 이건 다 일상생활이에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어떤 걸 확률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 마코프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코프 체인이 진짜 많이 사용되는 건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 처리가 뭐지? 그게 요즘 한창 떠들썩한 챗GPT 같은 거죠. 그냥 컴퓨터를 돌리는데 프로그래밍해서 컴퓨터가 알아듣게 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야, 뭐좀 해봐. 뭐 이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에요. 그게 인공지능 같아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 봅시다. I가 무슨 뜻이에요? I. I가 뭐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요. I라는 말의 뜻에 영향을, 앞에 있는 어떤 애가 영향을 미쳐요. 다시 말해서, 앞 문장이 뭐냐면, I am a boy였어요. I am a boy, I,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거 영어 아이겠구나. 왜냐면 첫 문장의 아이가 영어 아이였으니까 두 번째 문장의 아이도 영어겠지. 그런데 첫 문장이 아이고 참 힘들어 였어요. 그럼 두 번째 아이 그러면 아이, 처음에 아이고 참 힘들어 아이였다가 두 번째도 아이고 참 죽겠다 뭐 이래. 아, 이거는 한국어 감탄사의 아이겠구나.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첫 문장이 아이들이 참 많네. 두 번째 문장 아이, 그런데 아이,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건 children, 어린애들이랑 뜻이겠다. 이렇게 가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말을 할때 어떤 특정 단어, 또는 특정 발음, 특정 음소의 value,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는 그 전에 어떤 것이 발화되거나 어떤 단어가 나왔냐에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게 기본 알고리즘이 돼요. 이 컴퓨터 이거 알아들을 때. 그래서 마커프 체인 같은 건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런 거를 배울 때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인공지능 뭐 만들고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게 마커프 체인이에요. 확률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커프 체인 이 개념을 갖고, 자, 보세요. 어떤 게, 어떤 사건, X1이 일어날 확률이 S4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요두 개만 보세요. 그렇게 돼 있으면 얘네 둘은 마커프 체인으로 연결돼 있죠. 그런데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건들을 다 이렇게 쫙 펼쳐놔. 그리고 얘는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마커프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일어날 확률이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얘가 일어날 확률이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쫙 펼쳐 놨을 때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자, 펼쳐 놨을 때 어떤 특정한 노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얘를 기준으로 할수 있고 얘를 기준으로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마커프 체인으로 쫙 연결된 수많은 사건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특정한 노드, 즉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거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과 걔로부터 영향을 받는 애들과 그 다음에 얘로부터 영향을 받는 걸 공유하는 다른 애. 세 종류가 있죠? 자,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 그거를 일반적으로 parent, 부모 노드라고 그래요. 얘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뭘까요? 요건 자식 노드라고 그래요. child 노드. 그 다음에 얘 child를 공유하죠. 얘도 영향을 줘요. child를 공유하는 건 뭐예요? 예, 배우자. spouse 노드, 배우자 노드. 그래서 family 같죠? 이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부모, 영향을 받는 어린애, child. 어린 영향을 받는 child를 공유하는 배우자. 요세 종류를 뽑아내면, 요세 종류만 있으면, 다른 거에 정보 더 필요 없이, 요세 가지 애들만 알면, 상태를 알면, I7의 상태를 알수 있다. 이게 수학적인, 마커 블랭킷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다른 저기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링 하는데 사용되는데 이거는 펄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마커프 체인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야, 어떤 애 하나 상태, 요 I7의 상태를 추정하려면 뭐가 필요해? 얘한테 영향을 주는 애, 얘로부터 영향을 받는 애, 얘로부터 영향을 받는 애를 공유하는 애, 걔네들의 상태만 알면 얘알수 있지 않냐? 요거를 딱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펄이 만든 그거를 마코프 블랭켓 모델이라고 그래. 이렇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거 왜 하냐? 자, 왜 하냐면 이걸 갖다가 지금 말씀드린 마코프 블랭킨 모델을 갖다가 뇌의 작동 방식을 깔끔하게 설명한 게칼 프리스틴이에요. 그래서 마코프 블랭킨 이론을 갖다가 뭘 했냐면, 야, 뇌에 보면 말이야, 여기 있는 요 I7 요걸 내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가지 상태가 있어요. 네 가지 상태가 있고 영향을 주는 애 이렇게 요걸 감각 상태고. 요거 얘로부터 영향을 받는 애, 요게 행위 상태고, 그 바깥에 있는 이건 환경이에요. 외부 상태지. 즉뇌 입장에서 보면요, 이걸 뇌에다 그냥 적용한 거예요. 뇌 입장에서 보면 요 안에 있는 거가 내부 상태고, 그렇죠? 뇌 안에 의식이나 뭐 이런 거, 우리들의 마음 뭐이 내부 상태고, 근데 그 내부 상태에 영향을 미쳐. 감각 상태는 예, 영향을 미치죠. 어떤 뭐 시각일 수도 있고 청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 감각일 수도 있고, 감각 상태는 여러 가지니까 이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 내부 상태가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죠.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요. 행위 상태를 만들어내죠. 운동신경 뭐 이런 거요. 팔다리 움직이고 하는 운동신경. 그래서 감각 상태가 있고, 행위 상태가 있고, 내부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상태는 뭐냐면 외부 환경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뇌 입장에서 보면 이네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네 가지 상태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요 I7 추정되는 요 내부 상태, 이거는 진짜 블랙박스 같은 게, 우리 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요 상태를 뭐로 보면 알수 있냐? 얘한테 인풋으로 들어가는 감각 상태들, 시각은 어떻고 청각은 어떻고 뭐 감각은 어떻고, 요게 감각. 그래서 그 센서리 스테이트에서 S라고 제가 표기했습니다. 요게 그 S 요거 S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액션이에요, 행위. 이 의도를 갖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액션에 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요거 I7은 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셀프이기도 하고, 의식. 최상단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의식. 그래서 그 의식에, 아까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보인다. 그러면 보여서 외부에 어떤 게 눈을 통해서, 시각 정보 통해서 보여서 의식에까지 도착하는 거죠. 근데 이게 화살표 하나 그려져 있지만, 요 화살표나 요 화살표의 구조는 어때요? 이게 바로 멀티플 하이라키죠. 화살표 하나지만 이렇게 다층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다층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센서리 스테이트, 그걸 또 다층 모형, 요 과정이다 추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인 우리 의식으로, 아, 저거 사과가 열렸네? 빨간 사과가 열렸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빨간 사과가 열렸으니 손을 내밀어서 액션. 따먹어야 되겠네? 액션. 손을 내밀 때 여러 가지 고유 감각이나 다른 감각 세포가 거들죠. 하지만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해서 외부 상태에 영향을 또 미치죠. 이렇게. 그래서 외부 상태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행위를 하고, 얘는 내부 상태, 의식이 이 안에 들어있게 된다.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얘네들은 하나 상태인데 이게 다 프로바빌리티다. 아, 이게 사과일 확률이 얼마고, 뭐 높고 낮고, 내가 손을 뻗었는데, 잘 보세요. 예, 내가 손을 뻗었어요. 사과를 따먹으려고 손을 뻗는데 이게 손이 나가는데, 이게 진짜 내가 뻗어서, 내가 손을 뻗는다는 의도를 갖고 뻗는 건지, 아니면 누가 내 팔을 잡아당긴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다 아는 거를 여기 S 이런 애들이 옆에 정보가 들어와서 얘가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는 감각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추론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추론해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뇌는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프레딕션 에러가 없어야 되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추론 하겠지. 아니에요. 뇌가 하는 일은 왜곡이에요. 이런 왜곡이에요. 이게 달라 보이죠, 지금? 우리는 알아요. 같은 색깔인 걸 알아요.
그런데 자꾸 얘는 시꺼멓게 보이고 하얗게 보이죠. 왜 그렇게 달라 보일까? 이게 이렇게 달라 보여야 우리가 이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진화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뇌는요, 이걸 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뇌는 우주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게얘 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이 뇌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생존이에요. 여기서 열량을 많이 얻고, 뭐, 수렵을 하든 채취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살아남기 위해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세상을 왜곡하는 그런 시스템, 그렇게 나와 있다 하는 거를 잘 알아두세요.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야 6장이나 7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일단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 그래서, 정확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 이 뇌는 우리 환경을 정확히 반대한다. 그 정확성이 뭐냐면, 객관적 정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정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왜곡,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active inference라고 하는데, 이 능동적 추론은 뭐냐 하면 행위에 기반한 감각이에요. 행위에 기반한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측 오류를 수정한단 말이에요. 처음 1단계 딱 들어왔어요. 요런 거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어떤 모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봤던 생각이 나는 거지. 아, 늑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늑대의 그림자일 거야, 이렇게. 그죠? 이게 프레딕션 에러가 나온 거죠,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프레딕션 에러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는 거죠. 즉,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액션에 따라 새로운 자극이 오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모델이 틀렸어. 야, 그거 늑대 아니야. 고양이야, 고양이.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능동적 추론은 액티브, 행위적 추론 같은 뜻이에요. 저는 능동적 추론이라고 번역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면 행위적 추론이라고 해야 돼요. 영어의 액티브는 한국말의 능동적 더하기 행위적인 거니까. 자, 그런데 이맨 끝에 탑에 지금 요거는 시각에만 뭐 대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시각도 올라오고, 못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와서 여러 탑, 여기에가 뭐가 있냐. 여기에 있는 게 의식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의식. 여기에, 거기에 의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능동적 추론은 이 시스템의 최상단에 존재하는 건 우리의 컨셔스니스예요. 의식이에요. 저 우리 머릿속에, 아, 저기 사과 있네. 아, 이건 뭐 있네. 아, 저기 호랑이 오고 있네. 아, 이거 고양이 있네. 이게 의식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의식, 최상단에 있는 의식은, 프레딕션 에러를 아무튼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자, 지금 내가 사과를 보고 있어요. 이 사과, 이거 진짜 사과냐?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사과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남죠. 예? 유일하게 먹을 게 사과라면. 이게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떡하냐면, 네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뇌가 예측 오류를 수정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거.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지속적인 리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리샘플링 한다는 게 뭐냐면, 한번 받아들였죠?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사과네? 사과네? 그럼 사과겠네? 이게 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과인가? 그러면은 여기서 요 그림으로 치자면 요게 S가 시각이라고 칩시다. 시각은 사과임을 올려보내고 있어요. 사과예요라고 얘가 리포트를 받았어요. 얘. 진짜 사과냐? S5. 네 생각은 어떠냐? S5는 뭐냐면 예를 들면 후각이라고 칩시다. 그럼 사과인가? 냄새 맡다가 이거 사과. 사과도 냄새 나요. 생긴 거 사과고 냄새도 사과네? 그럼 얘는 이게 사과겠구나.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보고 냄새 맡고 만져도 보고 이렇게 다른 감각 정보 추가적으로 이용.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행위를 하고 피드백 받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S4와 S5를 통해 가지고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봤지만 A9을 통해서, 즉 액션을 통해서 사과를 막 주물러도 보고 한입 배물어서 씹어 보기도 하는 거죠. 진짜 사과인지. 그랬더니 사과 냄새도 나고 사과처럼 생겼는데 씹으려고 그러니까 딱딱하고 플라스틱이야. 안 씹혀. 그러면 다시 프레딕션 에러. 아, 이거 다시 돌아가서 사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9로 해서 A9 한게 다시
사과를 씹으니까 혀를 통해서 맛이 일로 다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겠죠? 다 S가 하나 더 있겠죠? 맛 그런 게 일로 통해서 돌아오고 해서 리포트 받아서 그러니까 액션을 하고 액션에 대한 반응을 얻고 그 액티브 인퍼런스 이걸 통해서 아 이게 진짜 사과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사과를 먹고 있어. 이게 진짜 사과야. 사과 냄새 나고 사과야. 그런데도 100% 확실하지 않아요. 왜 확실하지 않냐? 내가 좀 꿈꾸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 망상이 아니라 환각에 사로잡힌 거 아닐까? 사과가 아닌데 아무 헛걸 갖고 내가 사과 먹는다고 착각하지 않을까? 내가 그런 환상에 빠져 있지 않고 환각에 빠져 있지 않고 진짜 사과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즉, another Marco Blanket이 필요해요. another I7이 필요해요. 옆에 있는 I7한테 물어봐야 돼요. 야, 이거 나 사과로 보이는데, 너도 이거 사과로 보이냐? 또는, 야, 이거 사과 하나 먹어봐. 근데 옆에 애가, 이게 뭐 돌덩어리잖아. 이러지 않고, 오, 사과 고마워. 이러고 먹으면, 아, 컨펌을 받는 거죠. 나도 사과로 보이지만, 옆에 사람도 사과로 보이네? 이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1, 2, 3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어떤 해결이 안 되냐면, 얘가 다 오류가 났어. 오류가 나가지고, 돌덩어리를 내가 들고 있는데, 눈으로도 돌이 사과로 보이고, 코로도 돌덩어리가 사과 냄새가 나고, 씹어도 이빨, 뭐, 혀가 이걸 사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맞는지 틀린지 알아보는 더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이 마코 플랭키, 딴 사람, 이 어나더 마코 플랭키죠. 이 시스템이 있겠죠. 딴 사람의 시스템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통의 본질이에요. 이게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뇌의 기본적인 기능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컨펌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이 저기 왜 항상 타인과의 대면 소통으로 이게 완성이 된다. 자,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전도몽상,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이고 환각과 망상, 이건 조현병 환자들한테 하는 이 정신건강의학에서 나오는 말이죠. 조현병 환자는 완전히 헛거보고 뭐막 이러는데 음성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음성 증상이 뭐냐면 정상인은 있는데 환자한테는 없어요. 정상인은 동기도 있고 욕망도 있고 감정도 있고 뭐 언어도 할줄 아는데 이런 걸 못한다. 그것도 조현병의 한 증상인데 조현병의 또 특징적인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의 특징적인 증상은 뭐냐면 양성 증상이 있어요. 즉 정상인한테는 안 일어나는데 환자한테만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환각을 봐요. 헛걸 본단 말이에요. 헛걸. 없는데 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봐. 나는 사람이 보여. 근데 옆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 없어요. 유령이 나한테만 보이는구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환각. 감각 상태에서 능동적 이상이 생겨 예초 수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즉 수정이 안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옷걸이 같은 거 보고서 사람 있네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있죠. 여기 사람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사람 있는 줄 알았다는 건 뭐야? 여기 어떤 시각 정보가 들어와서 사람으로 내가 해석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보고 또 보고, 다시 보니까, 아이고, 저기 옷걸이에 옷 걸려 있는 거네. 그럼 사람이 아니네. 이 애치고리가 수정이 일어나죠. 근데 뇌에 이 추론 시스템이 이상이 생겨서 그런 수정이 안 일어나. 그냥 걸려 있는 옷걸이가 사람으로 보였는데 계속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게 환각이에요. 환청이 더 많죠. 소리 그런 거 없는데. 진짜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 귀에 도청장치 막 이런 거. 누가 나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런 거예요. 그게 환청이죠. 그런데 이런 그 환각은 정상인도 생겨요. 언제 생길까? 잠잘 때 생겨요. 꿈이 이거예요, 꿈. 네, 꿈 속에서 뭐 이만한 공룡도 보고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뭐뭘 봤다고 칩시다. 꿈에서 황당한 내용이 막 나오죠. 근데 꿈은 왜 황당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 시각 중추에서 꿈은 뭐냐면 여기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생성해서 시각 중 내려보낸다고 해요. 내려보내면 우리가 깨 있을 때는 내려보내는 거가 올라오는 거에 의해서 체크 되죠.
아, 야, 저기 봐, 공룡이 나타난 것 같아. 보니까, 아니야, 저 구름이야. 라고, 구름, 공룡 아니야? 아, 구름. 그래서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이 정보 해석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 만들어내죠. 그의 조현병 환자가 헛거보는 거고. 잠잘 때는 어때요? 잠잘 때는 바텀업으로 안 올라오잖아요. 우리 눈 감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감각이 다 차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어때요? 얘 혼자 신났어. 얘 혼자 신나서 막 정보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 혼자 막 만들어내는 그 생생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미지가 꿈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꿈꿀 때뇌 상태나 조현병 환자의 환각 상태나 똑같은 거다.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 정상인의 환각 상태는 꿈이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명상할 때눈 감고 있으면 뭐 이상한 거 보인다. 그런 게다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망상은 아주 황당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나 외계인에 납치됐어요. 나 죽은 사람과 얘기하고 있어. 막 이런 거를 실제로 하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망상에 빠져서 말도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아,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환각과 망상, 요두 가지가 있는데, 1, 2, 3에 이상이 생겼다, 뇌. 그러면 환각이에요. 리샘플링 해도 제대로 못 봐. 헛걸 봐. 다른 감각 추가적 이것도 안 돼. 행위해도 뭐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막길 가다가 나무 붙들고 막 얘기하고 있고, 나무가 사람으로 보여. 막 이런. 그러니까 1, 2, 3에서 이게 해결이, 이게 뭐예요? 고장이 나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환각이고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서, 야, 여기 용 있지? 아니고 용 없어. 너 지금 잘못 보는 거야? 이러면,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네가 못 보는 거야. 내 눈엔 보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차단돼. 이걸,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보기 어때? 저 사람 진짜 이상해. 이상한 거 보고, 뭐 이상한 말 하고, 외계인 봤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옆 사람과의 뭐죠? 이 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이 잘못되는 거는 환각이고, 4번이 잘못되는 건 망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망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환자야? 조현병 환자야? 아니야. 망상 저거 치료해야 돼? 아니야. 그거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외계인에 납치됐어. 야, 말도 안 돼. 저거 환자.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질병이 아니냐 여부를 가르는 건 증상 자체가 아니에요. 정신건강의학에서. 증상의 결과예요. 즉, 무슨 얘기냐? 사회적 수용 여부예요. 즉,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의 친구나 주변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받아들이냐예요. 예를 들어, 뇌계인에 납치되었다. 진짜 망상이에요. 막 와가서, 막, 뇌계인, 나 저기 뭐야, 그, 비행접시 타고 내려왔고, 막, 뇌계인 납치돼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와, 외계인 만나신 분이야. 저 사람 훌륭하신 분이야. 해서, 외계인에 납치된 사람들끼리 또 모여. 그래서, 컨퍼런스도 열고, 물건도, 티셔츠도 만들어 팔고, 그래서 막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활동을 해.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소규모지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치료 대상이 아니에요.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무인도에 혼자 산다고 생각해 봐요. 환각이나 망상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판단 기준이, 뭐가 정상이냐. 판단 기준은 어떤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객관적 사실, 외부적인 객관적 사실이란 건 없어요. 다 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스토리. 그래서 오직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평균적 추론의 결과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다 망상에 빠져 있다. 그러면 아무도 망상에 안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헛걸 보고 있다. 헛거 보고 있죠.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뜬대. 태양이 뜬다는 건 헛거예요. 지구가 도는데. 근데 다 태양이 뜨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환각이 아니죠, 그건. 태양이 뜨는 걸로 보는. 와, 멋진 태양이 뜨네. 태양이 지네. 이런 거죠. 그래서 환각이나 망상은 이런 거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요. 거의 3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저기 뭐야 20분만 더 해서 그냥 그 뭐죠? 끝내도록 20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요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바깥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걸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의미를 올려보내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 또 피드백을 받고 그게요. 생각나세요? 몇주 전에 우리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했죠. 조견오원개공.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면서 수상행식. 그래서 오원이 뭐다. 색수상행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2500년 전에 나온, 인지심리학이에요. 이 이론이 지금, 이론적 틀이. 그러면 색은 뭐냐면 눈으로 보이고 있는 어떤 사물과 같은 거예요. visual thing. 수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느낌, 뭐 촉감 해석되는 거예요. 상은 뭐냐면 개념이에요. 행은 뭐냐면 액션이에요. 식은 기억과 지식이에요. 여기에 집어넣자면 얘네들이 색이고요. 걔네들에 의해서 받아서 올라오는 이게 수고요. 상 개념, 이 안에 있는 스토리가 상이고요. 개념이고요. 그거에 따른 행. 움직임이 A고 A는 아니군요. 움직임의 결과 다시 여기 들어오는 그게 식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 50년 전, 100년 전에 나와도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또는 요즘 나와도 말도 안 되는 이론. 근데 2500년 전에 나온 이 개념적 틀은요. 지금 저는 약간 이런 걸볼 때면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이 2500년 전에 이 개념인데 이거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건 좀 최첨단, 최신 뇌과학 이론이거든요. 다르지가 않아요. 최신 뇌과학 이론이 이건데, 이건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최신 뇌과학 이론이 이런데, 오, 이거 딱 맞아떨어지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런, 그래서 제가 반야심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오, 참, 이거 보면 좀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남마. 남마가 빨리어고, 산스크리트어는 다르마. 다르마가 이제 달마 대사가 된 거. 중국어로 하면 한자로 쓰면 달마가 된 거. 그게 뭐냐면요. objects of mind. 다시 말해서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뭐지, 그냥 외부 사물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한 대상으로서의 사물이에요.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남마예요. 또는 남마의 뜻은 또 세상 만사, 진리. 부처님 말씀, 이런 두 번째 뜻도 있는데, 원래 뜻은 이 남마, 다르마는 뭐냐면, 그냥 마음의 대상으로서의 사물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 X1, X3 하얀색 이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 외부 시스템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 뇌가 볼 때, 이 외부 상태라고 하는, 예. 근데 외부 상태인데 무슨 이런 펑션이, 모델이 있고, 외부 상태 무슨 확률이 있고, 그래. 이 외부 상태가 저는 그냥 외부 사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칼 프리스턴이 뭐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줬냐면 그래서 제가 논문 쓰다가 고치고 그랬는데 이 외부 상태는 뇌가 받아들인 바 외부 상태인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외부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 다 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받아들인 바 확률론적으로 뇌가 받아들인 그걸로의 외부니까 딱 느낌이 뭐냐면 딱이 색이에요. 딱 그게 느낌이 뭐냐? 담마예요. 예, 저는 그래서 한번 더, 와, 신기하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에 가면은 꼭 이제 뭐 망상이 어쩌고 얘가 고장 나면은 이게 다 망상이고, 우리가 다 망상에 빠졌네, 안 빠졌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이 뭐죠? 그래서 뭐가 돼요? 얻을 게 없고, 이 무소도 없고, 지혜도 없고, 고진멸도 없고, 야, 다 없어. 소득고, 얻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가 되냐? 마음에 걸릴 것이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므로, 무유공포. 이 줄이, 이게 반야심경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유공포가 된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래서, 전도 몽상에서 멀리 떠나,
궁극의 열반에 들게 됩니다. 이 천도 몽상이 뭐죠? 네. 지금 아까 설명드린 이게 전도 몽상이에요. 환각과 망상. 어쨌든, 그래서 그, 이 얘기는 또 좀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결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뭐냐면, 이 의식에서 하는 건 뭐냐. 요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다른 강의에서. 드한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인데, consciousness, 우리 의식에 대해서 모델링, 그 뭐죠? 모형을 만들고 이론을 만든 분이죠. 이 스타니슬라스 드한느는 광역 작업공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사과네? 이거 뭐냐 하는 이 의식 있잖아요. 걔가, 이 뇌가 만들어내는 세상을 그야말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 의식이 뭐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가 경험한 걸 something reportable to others로 만들어내는 거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번역 안 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something reportable to others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게 이거 이렇게 사과야. 향기가 좋고 사과네. 뭐 맛있네. 이 사과 하나를 맛있네라고 할 때 이 모든 게 맛있네. 사과야. 냄새 좋네. 부드럽네. 어우 달콤해. 막 이런 거가 다 뭐예요? 경험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스토리인데 something reportable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리포트 할 수 있는 스토리예요. 이건 사과야. 냄새 좋네. 이런 거예요. 즉 냄새 좋네 사과야는 우리 경험 자체가 아니에요. 경험의 스토리화예요. 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경험은 모두 스토리로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스토리의 핵심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 확언할 때 좀 자세히 설명 드렸어요. 어떤 말이냐면 나는 친구들과 뭐 짜장면 먹었다. 나는 어제 친구들을 만나서 비빔밥 먹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즉 이런 스토리 하나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백만 가지, 뭐 수천만 가지의 자잘한 행동을 하죠. 그게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겠죠.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또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겠지만, 뭐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가지고 여기 비빔밥 하나 주세요. 친구들한테 잘 있었냐? 신호등 서서 뭐 엘리베이터 서서 뭐 하고 뭐 이런 온갖 것들의 수백만 가지 행위를 또 몇 번 씹어서 혀 움직여서 젓가락으로 뭐 김치 하나 집어서 또 씹어서 여기 국물 좀 더 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일어났다 앉았다 물은 셀프에 물 갖고 오고 뭐 이거 수백만 가지 행동을 다 하나로 퉁쳐서 나 친구들 만나서 비빔밥 먹었어.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버리죠. 친구 만나서 비빔밥 먹었어는 행위가 아닙니다. 수많은 행위로 이루어진 그 수많은 행위들에 대한 나의 의미 부여예요. 수많은 행위들에 대한 나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은 나 친구들 만나서 비빔밥 먹었다만 기억해요. 그게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에피소딕 메모리, 일화 기억이 쌓인 게 셀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셀프는 뭐예요? 셀프의 본질은 스토리 덩어리예요. 자의적인 이야기 덩어리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의적인 스토리, 의미 부여. 그게 셀프예요. 그게 의식이 하는 일이에요. 다시 여기서 얘기하자면 수많은 경험 행위를 관장하고 있는 요 I7이라는 요 consciousness 요 놈이 하는 일은 뭐냐?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이에요. 요거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 얘가 해요. 사과네. 맛있네. 너 먹어볼래? 손 뻗어야지. 온갖 의도 뭐 얘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스토리예요. 그리고 여기 스토리가 기억으로 쌓여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셀프가 돼요. 얘는 개별자화도 되고 뭐 기억자화도 되고 같은 거지만 개별자가 기억자가 경험자가 좀 다르지만 다 스토리 하는 얘가 그거예요. 배경자는 좀 달라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마코 블랭킨 모델로 배경자 어떻게 설명하냐 그건 또 다른 주제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얘는 지금 계속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 스토리가 쌓인 게 셀프고요. 이 셀프가 요 나가 경험하는 세상 또는 만들어내는 세상,
내가 느끼는 세상이 모두 스토리임을 정확하게 그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이맨 위에 들어있는 얘 의미부여 얘가 이게 스토리예요. 이거 사관에 하는 요게. 그게 스토리예요. 그게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팩트의 기반은 스토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셀프가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대요. 셀프를 바꾸고 싶잖아요.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나 이거 변하고 싶어. 나또 다른 나를 원해. 이 모습 싫어. 다른 거 원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뭘 바꿔야 돼요? 스토리를 바꿔야 돼요. 무슨 스토리? 내가 나한테 하는 내면 소통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나한테 하는 셀프톡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다시 이제 조금만 또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something reportable to others라고 했잖아요. 내가 경험을 하는데 왜 나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리포트, 보고할 만한, 야, 이거 사과예요 라고 얘기할 걸 만드냐 하면은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즉, 이 능동적 추론의 궁극적인 단계는 뭐냐면, communication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여러분 혼자 속으로 생각하죠?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데 왜 한국말로 해요? 뭐, 영어, 익숙하신 분은 영어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특정한 언어로 하냐고요. 언어는 사회적 규약이에요. 근데 나 혼자, 사과구나를 왜 한국말로 하냐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이 왜 생겼냐? 타인과 소통하려고 생긴 게 의식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 의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과 소통을 하려고 펑션으로 생긴 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내 의식, 셀프 이런 거가. 그러니까 소통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 혼자 무슨 생각하는 걸 다 사회적 규약인 언어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못해먹겠네. 이게 신나네. 좋네. 나 행복하네. 어떠네. 이게 다 이야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경험을 끊임없이 이야기로, 이게 곧 의식이고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프가 뭐냐, 아,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건 기억, 이게 쌓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셀프톡, 이게 어퍼메이션이에요. 여기 빠졌네. 셀프톡이 이게 어퍼메이션, 셀프 어퍼메이션. 이거는 무슨 확언을 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셀프톡이에요. 스토리텔링을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의식이 지속적으로 맨날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스토리텔링의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뭔가를 바꾸려면 내가 뭐를 갖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 난 원래 이래, 난 당연히 이래, 아, 세상은 원래 이래, 이거 전부 스토리예요.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가? 그거는 진짜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내가 당연하다고 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빈배 얘기했죠. 가만히 있는데 쾅 먹어봐서 기분 나빠. 돌아보니까 빈배야. 그럼 기분 나쁜 게 사라져.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빌리프 시스템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빌리프가 뭐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쾅 받았어요. 그러면 스토리텔링 확인을 하죠. 어떤 놈이 날 또 박았구나.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화가 나는 거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 스토리가 틀렸으니까 화가 사라지는 거죠. 받쳤다는 사실, 어떤 사건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즉 뭐예요? 누가 와서 나를 쾅 부딪혀가지고 내가 화가 나. 보통 우리가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화가 나지. 그래요? 아니. 네가 그랬고 내가 화나는 거 사이에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확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내면 소통 습관을 바꾸는 게 자기 확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제, 아, 이게 여태까지 했던 확언은 그런 거 아닌데. 이거잖아요. 오, 나는 믿어. 1년 내에 10억을 벌리라고 믿어. 맨날 얘기하자. 그래서
노트 써가지고 뭐 지갑에 끼워놓고 나는 10억을 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10억을 번다. 맨날 얘기해. 그러면 10억이 생긴다. 이런 게 확언 아닌가? 그런 게 확언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가 잘 없어요. 아닌데, 그거 누가 해서 효과가 있던데.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그게 된다면, 이것도 돼야 돼요. 잘 보세요. 뭐냐면, 제가 책상에 앞에 서서, 저는 지금 서서 강의합니다. 여러분, 저는 책상이 서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목디스크 환자고, 또 서서 하는 명상 좋아해, 서서. 예,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는데, 자, 이 앞에, 저서 있는 제 앞에. 내 확언이 세, 힘이 세니까. 자, 이 앞에 10억 생겨라. 그럼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세상에 어떤 끌어당김이 없지. 나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어. 내 비밀이야. 시크릿. 세상에 비밀인데 몇백만 부가 팔린 비밀이 있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비밀인데 온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비밀이래. 어쨌든 그 비밀이야. 비밀인데 어떻게 하냐면 우주가 널 도와줄지도 몰라. 10억 없잖아요. 그거는 네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그래. 진심으로 끌어당겨봐. 끌어당겨. 자, 10억을 어디서 끌어오지? 끌어와. 끌어와. 그럼 끌어와지나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이 affirmation이나 이 self,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바탕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냐면, 자, 이 안에. 얘가, 이걸 쭉 관장하는 얘거든요. 그게 여기 있는 얘, 내부 상태. 자, 그 안에 셀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효과 있는 셀프 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 근데 누구 해? 누구한테 얘기해? 너한테? 자, 너는 키가 커질까? 이거 돼요? 아니. 나한테 해야 돼, 나한테. 너는 이제부터 잘생겨질 거야. 너는 돌 볼까? 남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해. 누구한테? 나한테. 근데 뭐에 대해서 해? 이 앞에 사과나무가 생기리라. 내 앞에 여기 돼. 아니, 나에 대해서 해. 그 다음에 진심으로.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아, 자꾸 반복하면 뇌를 속여서. 뇌가 안 속아요. 예. 내가 아는데, 안에 다 있는데 어떻게 속아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를 속여? 이상한데? 이건 잘 의도적으로 뇌 속이는 건안 돼요. 뇌가 아차하고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 뭔가를 놓칠 수는 있겠지. 근데 의도적으로 난내 뇌를 속이겠다. 그건 좀 이상하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진짜 효과적인 내면 소통은 핵심이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얘기해. 진짜로 얘기해. 진심으로. 진짜야. 근데 나에 대한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난 진짜 강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난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면서 때, 나는 강하구나. 그럼 강해져요. 나는 착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착해져요. 착한 사람이 그 순간. 그래서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근데 이제 좀 긴가민가 나 진짜 착한가? 내가 진짜 강한가? 그러면 효과가 잘 없죠. 이 원칙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affirmation을 한다는 것은 이야기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자, 약간 그 종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이야기 습관 바꾼다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게서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는 이제 이건 저기 뭐야 그리스 말인데 기독교에서 우리 죄악 있죠 죄악.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 죄악은 원래 이름 하타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타라는 거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악은 무슨 범죄나 나쁜 짓 저지르는 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다는 걸 얘기해요. 즉 원래 가야 될 때가 여기인데 내 삶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이쪽으로 갔어요. 삐껴갔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그걸 영어로 sin으로 번역했고 그게 한국말로 죄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가야 할 자리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잃은 상태에서, 길 잃은 어린 양, 길을 잃은 상태에서 잘못된 길로 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 방향 전환을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면 소통의 스타일을 바꾼다. 내면 소통의 습관을 바꾼다. 슈브는 돌이키다, 되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메타노이아를 영어로 좀 잘못 번역했죠. Repent. 그래서 한국어는 졸지에 회개하라 이가 된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건요, 뭐 아이고 저 잘못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 그건 Repent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타노이아를 얘기한 거예요. 즉, 너 잘못했잖아, 반성해라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제대로 인생을 살아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튼 되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방향을 가는 게 그게 회개고 그게 구원이에요. 불교에서는 비슷한 게 이제 비디야라고 그래요. 안. 지식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진리로 가는 게 비디야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A가 붙으면은 아니란 뜻이거든요. No. 그래서 아비디야. 아비디야가 뭐냐? 그게 없을 무에 밝을 명자 써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용어예요. 그럼 이 무명은 뭐냐면 무지함이나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알아차림을 간과하고 망각해서 딴 데로 삐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알아차림으로 돌아온다 하는, 그게 이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말했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저기다 적용시켜 봅시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에 적용시켜 봅시다. 그래서 뭔가를 내 삶에서 실현하고 싶은데 내가 어퍼메이션을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이나 소원, 이걸로 소원 성취를 이룬다? 윤화병은 생긴다? 아니. 그걸로는 잘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내가 나에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마음이 급하네요. 네. 자, 너무 늦게 하면 안 되죠. 자, 요거 보세요.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요. 이게 어퍼메이션의, 제대로 된 어퍼메이션의 기본 원칙이에요. 즉, 내가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 그럼 돈에 집중해? 아니, 나한테. 돈벌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집중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내가 집도 마련하고, 자동차로 마련하고, 그게 아니라, 좋은 차를 살 만한 나. 집을 살수 있는 나는 어떤 나인가? 돈을 벌수 있는 나.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셀프톡으로. 비슷하지만 달라요, 방향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거. 그래서 1번. 나에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Self awareness. 지금 내가 어떻지? 내 감정 상태는 어떻지? 나 마음 상태는 어떻지?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나는 무슨 내면 소통을 하고 있는가? 나는 평소에 자고 일어나면, 잠자기 전에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려야 바꾸죠. 알아차려야 나의 내면 소통이 보이죠, 이렇게. 그래야 바꿀 수 있죠. 즉, 대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또 대상에 잘못 집중하죠? 그러면은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 일단, 나에게 집중한다. 나에 집중하는 방법은 알아차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나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변화한다. 나는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나는 부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또는 뭐든 내가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변화해야 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10kg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10억을 끌어당길 거다, 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1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10억을 번 사람이다. 나는 10억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이게 스토리텔링의 기본이에요. 지금 자꾸 돈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기저기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지속적인 awareness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self-referential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기 이 얘의 커뮤니케이션, 지금 얘 셀프톡, 얘가 얘한테 하는 이거거든요. 얘는 얘한테 다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각과 행위,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셀프톡을 해야 돼요. 감각과. 지금 뭐냐면, enacted inner communication 또는 고유 감각과 내부 감각에 집중하면서 이야기하면 효과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10억을 나는 벌수 있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면서 툭툭 걷든지, 아주 천천히 달리면서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10억을 본다. 나는 뭐 한다.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자꾸 내가 그 움직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때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부감각, 고유감각, 그거를 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의 내면 소통과 몸과의 내면 소통. 이 책에 8장, 9장, 10장 거기에 있는 마음과의 내면 소통, 몸과의 내면 소통을 잘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셀프에 대한 긍정, 그건 또 타인에 대한 긍정이니까 말을 자꾸 자기 가치감에 대한 것, 즉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다. 그다음에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거는 제가 다 수면 명상으로도 다 해드렸어요. 그 안에 다 그게 있어요. 나는 용서, 나는 나를 돌보고 등등등등. 그거는 뭐이 강의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 나 용서 확언을 좀 해야겠어. 사랑 확언을 좀 행복과 감사를 빌어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나는 감사 확언을 해야겠어. 얼마든지 존중 확언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신다? 그러면 제 강의를 한번 다시 보든지 아니면 여섯 가지 이거에 대해서 제책 10장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걸 다시 보시면서 예를 들어, 이거는 그 논문에도 사용됐고, 우리 실험에도 많이 사용됐고 그런 건데, 이런 식의 얘기를,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걸 좀 주세요. 저 이거대로 할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비효율적이에요. 요거를, 요런 걸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감을 잡은 다음에, 여러분의 자체적인, 독자적인, 나만의 내면 소통을 자꾸 그 메시지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다 어때요? 나는 어떻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지금 이런 거 갖고 무슨 논문도 쓴다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우리 그 뭐예요? 이 끝에 보면 그 제가 논문 아이고. 논문 링크 걸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요거 요두번좀잘안 보이는데 요두 번째 있는 요거 요거 요걸 눌러 보시면 아 이게 그 긍정적인 셀프톡 이렇게 하는구나. 그 긍정적인 셀프톡에 이게 사례들이죠. 여기 있는 얘네들이 그렇게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아 이제 잠깐만요.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확언을 제대로 하는 법 요거 있잖아요. 알아차림, 자기 참조, 이런 거 운동 명상 요 어떻게 하지? 이거는 제가 한 거의 모든 강의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거에 다 있는 거예요. 현도체 안정화와 전전도피질 활성화. 그래서 요런 게 여기 있는 내부 감각, 고유 감각, 호흡 훈련 그런 거가 다 알아차림에 해당하고. 자기 참조 과정은 여기 있죠. 이 자기 참조 과정. 고요함, 종소리 명상. 이건 수면 명상에서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또 해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자기 참조 과정을 하면서 나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끌어당겨서 갖는다는 건좀 방향이 어긋난 거고, 좀덜 효과, 해도 되긴 되지만, 덜 효과적이고, 더 강력한 효과는 내가 무엇이 된다예요. 그래서 나는 뭐 100억을 끌어당긴다가 아니라 나는 100억을 번 부자다. 이거 좀 다른단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나의 집중, 대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고, 시각화에 대해서는 오늘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시각화라는 게 자체가요, 뭐 눈으로 뭘 본다는 건데, 시각화는 곧 스토리텔링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야구 선수들한테 시각화 훈련, 운동 선수한테 굉장히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야구 선수들한테도 시각화 훈련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집중력 강화시키면서 시각화 훈련을 하는 건 뭐냐면 오감을 다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예를 들어 안타나 장타를 쳐서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 플러스 딱 제대로 딱 스윗스팟에 공이 딱 맞았을 때 손에 전해지는 느낌, 온몸에 전해지는 느낌.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해본 애들 다 있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생 야구선수인데, 살면서 야구하면서 가장 잘 맞았을 때그 느낌은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냐, 공딱 맞는 소리는 어땠냐, 시각적으로 날아가는 건 어땠냐, 손의 느낌은 어땠냐, 그 모든 거를 다 생생하게 되살려서 이렇게 그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화하는 거죠. 말이 시각화지, 청각, 뭐 촉각 이걸 다시 다 되살리는데, 그 되살리는 게 뭐예요? 그 스토리텔링이에요. 아, 그때 손의 느낌은 이랬지, 뭔 어땠지, 다 기억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에피소딕 메모리로 기억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의 본질도 시각화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다 이매지네이션, 우리가 상상해서 나온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 이제 강의가 끝나가니까 요거를 공유를 그만 닫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휴대전화가 있어요. 이 휴대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가 먼저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을 한 거예요. 시각화를 했겠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이게 생겼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시각화, 아이디어, 디자인에 의해서, 즉, 스토리가 먼저 쓰여진 다음에 그 스토리를 실행한 결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다른 말로 하면 the, out of, sign. sign은 기호, 어떤 의미를 짓는 물건이란 뜻이거든요. 기호학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걸 의미 있는, 의미라는 건 스토리예요. 스토리는 그런 경험을 줄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걸 디자인이라고 하죠. 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복잡하게 해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빨리 얘기하다 보면 또 오해도 많이 이렇게 느끼시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갖는다와 내가 무엇이 된다, 여러분 이 사례 이런 거는 사람마다 좀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방향은 바로 지속적인 알아차림, 지속적인 자기강조,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내면 소통의 힘, 이거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또뭐꼭그 교회 다닌다고, 교회도 요새 뭐 매번 출석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교회 다닌다고, 아무튼 기독교 신자라고 티내는 건 아닌데,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는 기독교 신자도 상당 부분 계실 것 같아서, 아니면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종교 없으신 분도 다 마찬가지고,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신앙을 갖고 있다, 이럴 때뭘 믿는 걸까요? 이렇게 허연 수염 나신 할아버지가, 서양 얼굴 가진 할아버지가 저 구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분이 저기 있다. 그걸 믿을까요? 그건 왠지 아닌 것 같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요. 뭘 믿는 거냐면, 오늘 얘기한 걸 믿는 거예요. 이 오늘 무슨 얘기 했죠? 말의 힘. 특히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의 힘. 말씀의 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신앙은요, 말씀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너희한테 거한다 하는 얘기가 이거랑 지금 많이 연결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신앙인들은 특히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인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의 힘을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제대로 하면 정말 놀라워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요. 자, 여기 지금 갑자기 이 앞에 뭐 포도 한 송이 생겨라, 딸기 10개 생겨라, 이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인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I am, 나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게 I am that I am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세한테 처음 말씀하신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그게 지금 이 말씀하신 이거를 좀 성경 말씀적으로 종교적으로 풀자면 한마디로 하면 이게 I am that I am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종교가 있으신 분은 꼭 그런 관점에서 말씀의 힘을 믿는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보시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거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그냥 순수하게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셀프의 구성이 스토리텔링이고 내면 소통의 본질은 또 스토리텔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하는 법은 이렇게 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늦었죠? 오늘은? 그래서 이 질의응답을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가실 분은 가시고요. 질문 3개만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 진짜 이건 이상하다 뭐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시면 질문 3개만 아예 안한 적은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하면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3개만. 자, 그러면 요 질의응답 설문조사 아니 Q&A 시작. 자, 이제 Q&A 여기 시작했으니까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질문 선택.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과거 원인을 파는 프로이트 방식은 뇌과학이 어떤가요? 원인을 잡고 이거 왜? 원인을 자꾸 분석하고, 애초에 원인 분석하는 거 뇌과학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프로이트 방식은, 저기, 뇌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나온 거죠. 그리고, 프로이트 방식의 이것도 뭐, 그거는 뇌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행동인지치료 이런 것도 발달되지 않고, 지금처럼 약물도 많이 나와 있지 않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프로이트 식으로 많이 했고, 도움도 됐고, 또 많이 오해도 있었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물론, 그렇겠죠. 한 가지 몇년 전에, 미국에서는, 프로이트 방식의 그 상담 치료에는 더 이상, 공식적인 보험을 안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뇌과학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방식을 추종하거나 그 이론에 따라 뇌과학 연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한국이 아마 제일 좀더뭐 살펴볼 건 있지만 아무튼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한국만큼 프로이디안들이 많이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뇌과학 학회를 가거나 뭐 뇌과학 연구자를 할때 프로이드 방식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자, 그거는 질문 하나.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저기 뭐야? 뭘로 하겠어? 질문 선택. 이러한 뇌과학적 이해가 양자 역학으로 설명되는 것과 비슷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양자 역학이란 건 엄청나게 큰 이제 학문 분야고요. 그다음에 띠오리 관점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양자 역학이 준 어떤 세계관이 있죠. 다시 말해서 뉴턴 고전 물리학이 준 세계관이 있고,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거의 대체됐죠. 이게 다 칸트나 뉴턴식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 더 맞아가 됐죠. 그런데 그거 미시식의 세계에는 양자역학이 더 맞아. 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려는 노력도 생겼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건 하나의 학문, 하나의 theory가 아니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 책에서 양자역학이 언급되고 그런 거는, 특히 데이빗 봄의 관점에서 제시된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그런 어떤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거는 하루 따로 날 잡아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아는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인과관계적으로 보는 그런 거는 이게 기계론적 세계관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부분으로 나눠보죠. 자꾸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분석, 부분, 예를 들어 입자. 뭐,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세포, 세포를 이루고 있는 뭐, 분자, 요런 입자가 진정한 실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 전체를 알려면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기계론적 세계관인데, 이 데이빗 봄의 그런 implicate order라든지 enfolding 이런 개념은 어떤 거냐면, 전체가 먼저고, 인간이 자의적으로 부분으로 나누는 거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6장인가? 거기를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이분이 오은영 박사님이란 분이 TV에 자주 나오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TV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몇년 전부터 TV가 아예 없어서요. 개를 키우는 바람에 얘가 다큰 개가 물어뜯고 막 이래서 TV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걸 종종 언급하실 때 제가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 과거 경험을 계속 들추려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요. 그런 거는 과거 경험을 이렇게 들춰서 도움이 되는 어떤 증상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것들은
제 책에도 이게 나옵니다. 뭐냐면 그게 생성질서라고 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나쁜 기억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 기억이 계속 부정적 정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기억을 바꾸거나 그 기억을 대체해야 된다라는 게 리프로세싱 그의 관점이에요. 옛날식의 그의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채책에도 인용하고 한그 가보르 마테 박사, 아주 세계적인 그 트라우마라든지 ADD, ADHD 이거에 중독 이런 거에 전문가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나쁜 경험 자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경험의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나쁜 어떤 어렸을 적에 그런 부정적인 사건이 우리 몸에서부터 올라오는, 내부 감각이죠. 올라오는 정보 처리, 그거 하는 걸 단절을 시킨, 그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 문제, 어렸을 적의 무슨 문제 이런 것들은, 과거의 사건은 원인이 아니라 단지 계기만이 됐을 뿐이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뇌 신경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현재 지금 잘못되어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disconnection from the self, 그 상태, disconnected된 그 상태, 내장으로부터 올라오고 뭐 올라오는 그 disconnect, 뇌가 자꾸 너무 힘드니까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현재 연결시키는, 그게 문제, 아니,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치료의 초점은 항상 지금 현재 뇌 작동 방식, 현재 스토리텔링의 방식에 맞춰져야지, 과거 거에 맞춰지는 건 그거 바꿔봐야 여기 고쳐지지가 않는다. 이런 관점이 있고, 저는 그런 관점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 계속 들추고, 과거 경험을 리스토리텔링하고, 과거 경험을 뭐 바꾸고, 사실은 그냥 뭐 이걸 해봐야, 지금 이미 그 능동적 추론 시스템이 잘못돼 이미 망가져 있으니까, 능동적 추론 시스템을, 지금 된 능동적 그걸 고쳐야죠. 그래서 고유 감각 훈련, 내부 감각 훈련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나쁜 기억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내부 감각 훈련이나 고유 감각 훈련을 더 환자들한테 처방하고 그런 걸 통해서 효과를 보죠. 저기 가보르 마테라는 박사,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돼 있고, 책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번역도 되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가면 가보르 마테 박사 그 저기 뭐야 동영상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답이 아마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세개다한거 맞죠? 두개 했나? 세개 했나? 세개다한것 같아요. 이렇게 늦으면 정말 죄송한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마 또 다른 관점에서 내면소통의 어떤 이론이나 내면소통 훈련법이나 그런 걸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또 설명드리고 한번더 하고 그러면 크게 점점 더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뭘 하냐 하면은, 내면소통 책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좀 챕터별로 들어가 있고 하는 대략적인 개요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이 없거나 책을 안 사실 분도 크게 도움이 되도록, 꼭 책을 사신 분만을 전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 내용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어떻게 정리됐나,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